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괴물 같은 녀석을 앞에 하나 두고 저희가 뒤에 밀려났는데요. 앰프 중에 앰프, 박스 AC30 CC2X. 네. 네. AC30이라는 거는 뭐 30W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2X라는 거는 스피커가 15W짜리가 12인치짜리가 두 개. 네, 12인치 네. 15W. 그 15W짜리가 두 개. 달려있다. 뭐 그게 달려있다. 그럼 그렇게 써 있는데. 네, 이거 여러분 프리보드 매장에서 테스트 해보신 분들 이거 와서 보셨을 거예요. 네. 보기만 해도 위용이 당당한. 그렇죠. 들면은 어깨가 빠질 것만 같은. 네. 너무너무 강력한 사이즈의 슈퍼 앰프입니다. 슈퍼 앰프인데 이게 이제 AC30이 이제 비틀즈 때부터 계속 쓴 거죠. 이게 영국 사람들의 앰프 박스. 아, 마샬도 영국제구나. 네. 뭐, 마샬이 영국제인가요? 예. 네. 어, 그렇군요. 마샬이 영국. 진 마샬 영국 사람입니다. 그 뭔가 괴팍해요, 영국 사람들은. 여기 이제 뭐 노브도 수십까지 달려있고, 백판넬에도 뭐 있고, 앞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네. 클래식하게 생겼는데, 뒤는 뭐, 뒤이 복잡한데, 아니야. 괴팍합니다. 이게 네. 뭐 노브를 돌려도 톤도 잘 안 변하고, AC30 뭐 유저들이 너무 많죠. 뭐 비틀스, 퀸. 퀸이 여기다가 저 아날로그 딜레이, 저 테이프 딜레이 써가지고 12대에서 16대를 사용합니다. 무대에서. 그러니까 예, 브라이언 메이 기타 소리가 가늘지 않습니까? 네. 008 게이지에다가 커스텀 기타를 치니까 가는데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남아도는 이유가 이 AC30 덕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는 뭐 유튜브에 엣지도 잘 쓰고요. 복스 뭐 다 씁니다. 이거 네, 뭐 많이 쓰죠. 명품이라고 소문이 나갖고 뭐 로리 갤러거 뭐 다 복스 쓰는데 이게 뭐가 저게 하나 필요해요. 저기 드라이브. 네, 드라이브. TS9이냐, 뭐 이런 게 하나 필요하고, 톤 부스터 있으시면 좋고, 이렇게. 네. 꼭 이렇게 영국제 앰프는, 이렇게 마샬이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버벅대. 마샬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그 디스토션의 한계까지는 부스팅이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네. 요 정도. 요 정도 사운드인데 지금 볼륨이 0.5입니다. 네. 1도 안 내요. 볼륨 올리면 큰일 납니다. 네, 지금 이거 채피님이 안 그래도 야 이게 진짜 30W가 맞냐, 내가 뭘 잘못 읽은 게 아니냐 네. 아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예, 일단 이름은 30W인데 이게 진공관 30W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30이라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 마음 같아서는 AC 3000 뭐 이런 뭐 한 3000W 되는 것 같아. 네. 크기랑 이런 포스를 보면 0.5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제 손가락 까딱 잘못 돌려갖고 한 2-3까지 올라가면 아파트 다 날아갑니다. 어, 아파트 날아가. 그런 데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뭐 이게 뭐지? 훗 스위치도 네. 이렇게 동봉이 되고 지금 제가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불도 이렇게 들어올 텐데 이 왜 같이 주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이게 쓰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이거 뭐 물론 B 채널을 들리면 누르면 트레몰로 채널이 있어서 트레몰로가 먹긴 먹습니다. 아, 트레몰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건 너무 좋죠. 뭐, 그리고 또, 뭐, A 누르면 아까 같은 채널에, 아까 우리가 드라이브 쳤던 채널에다 트레몰로까지 같이 먹는 거면. 어, 선생님, 오른손만 가지고 기타 잘 치시네요. 고맙습니다. 그 핸드폰 갖고 튜너로 연주하는 사람보다 덜 핸드폰 튜너보다 덜 신기해. 충분히 신기해. 예,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최근에 이제 어떤 그거 많이 하시잖아요. 기타 녹음 같은 거 할 때 하드레코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하드레코딩에는 제가 좀 하드레코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 그 앰프 마이킹이라는 게 가장 사실 기타 녹음에 있어서는 최고봉입니다. 최고봉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편의성이나 그 요새 이제 뭐 가요 같은 데서 기타의 비중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앰프 마이킹 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멀티팩터로 하드레코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복스라든가 아니면 그 펜더의 트윈 리버브라든가 이런 명기들이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타의 비중이 큰 노래들에서 진짜 기타 사운드를 제대로 내려면은 이런 명품 앰프에 마이킹만 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최고죠. 네. 그 한계를 뛰어넘어주는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있으시면서 여기에 이제 드라이브 약간 부족한 멀티팩터나 이런 것들을 상대하기에 좀 부족한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커스텀을 해주시면은 아주 훌륭한 자기만의 최고. 사운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저도 사실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너무 이래저래 좀 신경 쓸 일도 많고. 예, 그게 뭐 신경 쓸 일도 많고 일단 집이 가정이나 이런 그죠? 데서 녹음 못 하니까 이거를 놓고 네. 하,
마이크를 이제.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쉽사리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네. 진짜 자기가 장인 정신 있으신 분만 그리고 네. 진짜 진정한 기타 앰프 마이킹의 세계로 가실 분만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스탠드 좀 하나 만드세요. 아 여기도 호종이가 있어서 참 편한 것도 있네. 네네네. 네. 뭘 하나 갖추달래도 저렇게 시간이 걸려. 아, 그렇지. 기타 스탠드 참 오래 갖고 오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집에 공간 제약도 그렇고 마이킹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좀 멋있고 명품 앰프이면 틀림없으나 가장 제약받는 게 이 무게입니다.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끝장납니다. 네, 안 들립니다. 네. 네, 이거 사러 오실 때는요 꼭 뭐 친구분 한 세 명하고요 장정 두 명 섞어서 네, 하고 차량하고 그 이렇게 집에 이렇게 안 쓰는 넝마 같은 거 해갖고 이렇게 네, 이불 같은 거 좀 갖고 오시고 네. 오실 때 친구 두 명 이불 하나 네 그리고 저 니아까 달린 트럭. 거 네 그리고 저거 달린 거 있잖아요 바퀴 달린 거 네네 그 이삿짐 나올 때 쓰던 거 그것도 있어야 돼 구르마 네, 차가 그, 없으시면 구르마라도 네, 있어야 됩니다 뭐 아 좀 그런 겁니다 그냥 네. 거의 뭐 그냥 이사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노브를 한번 살펴보죠. 네. 자, 우리 뭐 다 일어서서 하죠. 네. 네 오늘 노브를 찍어주실 분은 저의 애제자 소정분입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글자 거꾸로 나오니까. 일로 와. 네, 오케이, 여기서부터. 자, 우리 여기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인풋 링크를 여기 설정하는 건데 탑부스트에다가 꽂으면은 이제 그겁니다. 여기에 탑부스트 채널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채널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노멀로 꽂게 되면 노멀 채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인풋 링크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보통 예. 탑부스트에다 많이 꽂아서 그렇죠. 쓰시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겠습니다. 이제 인풋 링크 스위치에서 요거 보시고 예, 요 브릴리언스 여기 있죠? 이게 노멀인데 노멀 채널로 들어가게 되면은 탑부스트나 베이스 같은 거를 따로 조작해 주시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볼륨 세팅에다가 브릴리언스 약간의 네. 하이게인만 더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탑부스트로 가시면은 스탠다드 커스텀이 있고 네. 요쪽에 이제 볼륨 트래블 베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 볼륨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EQ를 만져 주실 때 스탠다드로 놓아 주시게 되면은 이게 트래블하고 베이스하고 이제 올리게 되면은 미들이 떨어져요. 아~ 이게 인터랙티브로 설계가 돼 있어 갖고 아~ 스탠다드로 하면은 요거를 올리는 만큼 미들이 깎이고 네. 요거를 빼는 만큼 예, 미들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 흔히 앰프 세팅할 때 V자 세팅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올리면은 미들을 죽여주고 그런 것들이 인터랙티브하게 설정이 돼 있고요. 그렇죠. 커스텀으로 하면은 그런 인터랙티브성이 날아갑니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예, 요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시면서 미들하고 별개적으로 톤 세팅을 하고 싶으실 그렇죠. 때 나는 얘네를 올리는데 미들을 까고 싶진 않다. 네, 커스텀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리버브 채널이 있고요. 네, 리버브 채널은 이제 로우드웨어라고 예, 로우드라이브, 하이드라이브의 드웰 채널이 이렇게 있는데 네. 로우드라이브를 로우드라이브에서 쓰시고 하이드라이브를 하이드라이브에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이게인 사운드를 쓰실 때 네. 로우드라이브를 해서 예, 이걸 써주시고요. 그리고 클린톤을 쓰실 때 하이드라이브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로우 그 이제 뭐냐 그 깔끔한 소리가 날 때 난 리버브를 하이하게 매겨주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디스토션 드라이브라는 개념이 아니고 네. 리버브 드라이브의 개념이니까요. 네. 스켈린톤을 쓰실 때 하이드라이브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여기 트레몰로가 달렸죠? 네네. 제가 지금 스피드를 최고 하이에다가 뎁스는 반 정도 놓고 아까 쳤는데 다시 한번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스피드를 좀 조절해 네, 주시죠. 네, 조절해 보겠습니다. 예. 스피드를 최고에서 조금씩 뺄게요. 예. 아이고 삐져 네. 저는 이 복스는 이 리버브 채널하고 요거 트레몰로 채널이 활용하기에 따라서 진짜 예쁜 기타 네, 사운드를 네,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톤 컷이나 이런 마스터 부위죠. 네. 톤은 뭐 그런 거죠. 이거 그 하이를 이제 깎아주고 더해주고 이런 식으로 예 컷 하실 수 있는 그 주파수 대역을 정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스터 볼륨은 정말 말 그대로 마스터 볼륨인데 조금만 높여 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요 정도만, 네. 네. 요 정도만 큰일 납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스탠바이 파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드라이브가 잘 먹은 정도의 그 사운드를 선생님이 한번 세팅을 해서 네. 네. 스피커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스피커를 좀. 네. 셀레천 12인치짜리 두 개가 네, 파란색. 셀레천, 네. 그렇죠. 15W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아, 잘한다, 호정.
아, 호정이 촬영 잘한다. 네, 여기 이제 백보드도요. 예, 뭐 풋스위치 끼는 단자 있고 샌드리턴 단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익스터널 스피커로 연결하실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네, 네. 와, 또 이렇게 복잡하지만 또 눈여겨보면 그렇게 너무 예, 뜯어보면 할만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앰프 저기 마샬 같은 걸 많이 쓰셨던 분들 원래 자기가 익숙한 그 앰프에서 좀 다른 점은 드라이브 누르는 채널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만 다르고. 그럼 그냥 리볼브를 리볼 좀 뺄까요? 좀 빼주시게. 잠깐 한번 소리 들어보죠. 이 소리 너무 좋아요. 네, 이런 느낌의 사운드를 기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네, 더 부스트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그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TS9이라든가 아니면 좀 크래처 박스 네, 정도 되는 예, 빈티지한 느낌을 원하시면은 네,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속에 만약에 회로를 바꾸거나 뭐 진공화를 바꿔서 더 이게 드라이브한 소리를 앰프 자체로도 모디파이해서 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뭐 예, 그렇게까지 복수, 그럴 거면 마샬 사시죠. 그렇죠. 왜 그걸 굳이 복수에다가 하나? 예, 복수는 이게 매력인 앰프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메탈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하드 레코딩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실 필요가 없는 그렇죠, 제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에게 딱 맞다 싶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 두 분, 담요 하나, 니아카 하나 가지고 풀어보도록 오십시오. 저희가 거의 입구까지는 들어드리겠습니다. 예. 입구 들어들 때 영민 씨하고 황 팀장 다 있을 때만 네. 혼자 알바생 혼자 있을 때 못 들어드립니다. 큰일 납니다. 예. 괜히 떨어뜨렸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오늘 복사 AC30 CC2X 네 봤고요. 여기 노브 설명하고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무게를 설명 드렸죠? 네, 사람만 합니다. 네, 사람 뭐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 호종이보다 무거운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명기는 명기인 것 같아요. 이게 그 항상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복스. 복스가 이제 라틴어로 보이스인데요, 그죠? 네. VOX. 이거 진짜 인간의 목소리 같이 뭐 친숙한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크게 외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또 리벌브 걸면서 메아리 쳐서 들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시적입니다. 네, 멋있네요. 이거 하나 있었으면 좋았는데 저는 복스가 그때 수입이 안 돼가지고 저는 복스의 대용품 메사부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 메사부기도 좋죠. 메사부기 좋죠. 근데 메사부기는 복스의 일렉트로닉을 그대로 답습해서 만든 거니까 이거의 아들쯤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마샬은 복스보다 좀 더 찌그러지게 만든 거니까 형제쯤 되고요. 그렇군요. 앰프 중에 앰프, VOX, AC30, CC2X 보셨고요. 다음번엔 또 비슷한 등치의 앰프를 하나 꺼내갖고 또 한번 뒤집어 까겠습니다. 네. 프리버드 투데이스 기어 오늘 복스 AC3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